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감옥 탈출 리마스터라는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감옥 탈출 리마스터라는 플래시 게임입니다. 와, 이 게임 진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댓글로 제보를 받았는데 감옥 탈출 리마스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했었는데 그로부터 5년 뒤 바로 오늘이에요. 감옥 탈출 리마스터가 나왔는데 이 게임이 10주년 기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2009년도에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 게임 대박이야. 이스터 에그가 있는데 이 제작자분이 기존에 옛날에 이제 감옥 탈출을 플레이했던 뭐 이제 유튜버분들이나 여러분들 등등 닉네임을 여기다가 적으면은 캐릭터가 바뀐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썩소라고 이렇게 지으면은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와, 나 진짜 이거 보고 뭔가 좀 감동이었어. 이게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유튜버분들 아니면은 스트리머, 트위치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죠. 팬심으로 캐릭터를 넣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옛날에 감옥 탈출을 플레이해서 넣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팬심이라기보다는 그냥 감옥 탈출을 플레이해서 여기다가 넣어준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뭔가 좀 영광스럽네요. 이 사이에 끼게 되니까.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 게임. 게임 방법, 마우스 피하기 방식입니다. 함정들을 피해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해보세요. 고! 이게 캐릭터가 총 21명이 있대요. 와,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야, 이게 게임 방식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쓱 가가지고 경찰 무브. 저 경찰들이 따라다니는구나. 확실히 리마스터라 그런가? 뭔가 이제 세밀해졌어 게임이. 내가 진짜 옛날에 이거 깨는데 1시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진짜 바로 초스피드 클리어 해버립니다. 이거 진짜로다가 이거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겠다. 천천히 하자. 일로 나갔다가 이거 나무 쓰러뜨려야 돼. 내가 다 기억하지 녀석들아. 여기로 이렇게 쓱 갔다. 오, 이렇게 쓱. 뭐야? 원래 이거 아닌데? 이거 게임 방법 좀 바뀌었는데? 잠깐만, 여기서 뭐 어떻게? 와! 자, 이렇게. 너무 급하게 했어. 이거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자, 여기서 이렇게 뿅! 자, 여기서 위로 갔다가 불 조심. 여기서 불 쓱. 여기서 그냥 바로 지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뭐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고? 불이 안 꺼지는데요? 빨리 지나가야 되나? 헷! 오호! 빨리 지나가니까 되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로 갔다, 짠! 어떻게. 일로, 탈옥 세트. 끈끈이 장갑 구매,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벽을 타는 거예요, 벽을. 이렇게 조심해야 돼. 이렇게 갔다가 위로, 빨리. 여기 지뢰 있어, 그렇지. 내가 다 기억하지. 여기 사이로 아주 천천히 가야 된다, 이거. 이렇게 이건 진짜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오케이. 클릭. 클릭했잖아! 근데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졌네. 옛날에 그 감옥 탈출이 아니야. 잠깐만, 여기서 바로다가 클릭. 오케이, 알았지. 여기서 옷 바꿔 입고, 여기로 이렇게 쓱 간 다음에 쓱 위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 개를 조심해. 이게 뭐? 여기서 클릭. 그 다음에 옷 빼서 입은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잠깐만, 여기에 분명히 이 사이를 지나가야 되나? 뭘 새로운 트랩이 생겼어. 여기 벽이, 그렇지, 부셔진 다음에 위로 아주 살짝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쓱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왼쪽으로 쓱. 와, 여기서 잘 봐야 돼. 자세히 보면 왼쪽에 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지하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이제 지하철이 올 텐데, 그렇지, 와가지고 여기서 문이 열리. 와, 저기서 끝인데 마지막에서 죽었어. 와, 요번에 새로운 트랩 추가했구만. 이거 원래 저런 거 없었는데. 그래, 옛날이랑 너무 똑같으면 재미없지, 그죠? 내가 바르다가 이제 눈치 제대로 까버렸다. 요거 쓱 밑으로 지뢰 클릭. 옷 빼서 입고 위로 갔다가 아주 천천히. 여기서는 진짜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지하철 콩대 입구역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전철이 옵니다. 이제
야, 왔고. 문이 열리겠죠? 문이 열리네요. 사람들 다 지나가고 이렇게. 그렇지! 클리어! 했습니다. 어? 클리어하고 왜 물음표 뜨냐? 뭐야? 클리어가 아닌가요? 지금 전철 타고 어디 가는 거 아니야? 맞지? 어? 클릭해도 반응이 없는데? 일단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이거 클리어하고 물음표 돼 있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뭔가 보스전? 그런 게 추가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끝이 아닐 거야. 뭐야, 전철 타고 어디 가는 건가? 아, 버그질? 우클릭했더니 버그질? 설마 이게 보스전인가? 아닌데? 아, 이거 어떻게 보스전 하나 알아봤더니 아까 그 이제 전철 타는 그 화면에서 손대지 마시오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다가 보스전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왠지 보스 바로 못 깰 것 같은데? 보스 한 번도 본 적 없단 말이야. 이거 죽으면은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와우 와우 와우. 벌써부터 여러 번 죽을 생각에 기분이 좋네요. 자, 이제 이렇게 전철을 타고 클리어 하는데 물음표가 딱 뜨고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요거 버튼 누르면 바로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오. 오! 와, 시작! 어떻게 하는 건데? 오,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건데? 썩소. 이름 자체가 죄. 공무 집행. 어, 어, 오! 왜 갑자기, 어, 어떻게, 아니,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나 공격, 뭐, 있어?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게? 그냥 무작정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어, 근데 다행히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네요? 그냥 버티면 되는 건가? 그냥 계속 한번 버텨보도록 할게요. 아, 버티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해보니까 폭탄을 살짝살짝 건드릴 수가 있네. 그러면은 이 폭탄을 갖다가 요 녀석한테 이렇게 옮겨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렇지. 와, 데미지 주네. 어? 뭐야? 어? 어? 와, 단계가 있네. 또 단계가 있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옮기, 아! 쉽지 않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폭탄이 너무 빨리 터지고 총알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네. 이렇게 옮겨, 아이! 아, 이렇게 옮겨갖고 쭈욱! 야, 데미지 안 입었어? 아, 옮겨갖고 옮겨, 아! 어, 제발! 오케이! 아, 왜 딜 들어간 거 아니야? 오, 진짜! 천천히 해, 천천히 해.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야, 아, 올라가! 집중하자, 집중하자. 어우, 총알 속도가 너무 빨라. 아, 제발이요, 쭉쭉쭉 깔았지. 오, 자, 두 번째, 두 번째. 자, 요번에 잘하자, 잘하자. 두 번째부터는 공간이 쪼까 생겨가지고 할만할지도 몰라. 옮겨, 옮겨, 빨리, 빨리, 빨리 옮겨. 아, 제발. 옮겨, 쭉쭉 깔았다. 안 걸릴 것 같네. 아, 이게 하는 거랑 보는 거랑 다릅니다. 뭐 굳이 핑계를 대자면은. 제발! 와! 오케이, 첫 번째 바로 성공했고 다음. 근데 아주 다행히도 한 대만 때리면은 바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 이거다! 오케이, 나이스. 뭐야, 다음 라운드 안... 오, 뭐야, 이건 두 대 때려야 돼? 방금 한 말 취소. 옮겨! 제발! 그렇지! 이것도 옮겨! 그렇지! 아, 위에! 저거 체력 박... 와! 어우, 야야, 이거 난리 났다. 야야야야야야. 어, 이거 어떡하니, 어떡하니, 어떡하니. 무섭다, 무섭다. 야, 어, 옮겨! 그래, 터지겠나? 어? 과연? 그렇지. 지금까지 쭉 32번 죽고 Thank you for playing. All clear 했습니다. 와, 이 제작자분이 닉네임이 구토알베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닉네임을 바꾸신 것 같아요. 엔딩 화면에서는 이게 끝인가? 여기서는 뭐 어떻게 죽을 수가 없는... 어? 저기요? 잠깐만요. 저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은 횟수 늘어났잖아. 안 돼! 이거 뭐지? 이스터에그 있는 거 아니야? 계속 달리다 보면은 뭔가 있고? 아, 지금 계속 있어 봤는데 그냥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우클릭해도 뭐 반응은 없네. 네, 뭐 이렇게 해서 다 깬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왜 이런 게 나오냐? 구투알베 감옥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떠돌아다니는 플래시 게임의 리마스터 버전입니다. 기존 작품은
2009년 1월쯤 플래시 365 공모전을 위해 제작했던 것인데 왠지 모르게 유명세 타서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마침 10주년도 기념할 겸 리마스터를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즐게 마시길. 이런 게 있었구나.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뭔 노래냐면은 짜파게티 너무나도 맛있어요. 짜파게티 너무나도 맛있어요. 아 왼손으로 비비면 팔도 비비면 아 오른손으로 비비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 있나 모르겠네. 어? 이거 클릭하니까 밤이랑 아침 바뀌는데? 이거 지금 알았다. 이스트에그 이스트에그 이거 다 내가 다 찾아버려야지. 이거 아침으로 시작하면 뭐 다른가? 다를 리가 없나? 다른 닉네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투수라고 쓰면 뭐 나온대요. 와 제목 훈수 스포 뇌절 도배 등등등. 그 외에도 제가 21명 있다고 했죠 아까? 누구누구 있나 궁금하네요. 제목 현질죄.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제가 5년 전에 했었던 감옥 탈출 플래시 게임 이거 진짜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해봤는데 난 진짜 이 게임에 내 캐릭터가 나올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 진짜 전혀. 뭐 아무튼 저의 캐릭터를 넣어주신 제작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플래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컴퓨터로 네이버에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모바일 게임 아닙니다. 감옥 탈출 리마스터라는 플래시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